후원하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셔서 앞으로 올라올 기타 레슨 영상을 보고 꼭 따라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위성훈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기타리스트, 인류 기타리스트라고 불리는 존 페투르치가 연습하고 생각을 했던 그 스케일 쉐입 그리고 그 존 페투르치의 속주 패턴 연습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드림 시어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같이 연주를 해보시면은 오늘 제가 알려드릴 존 페투르치가 쓰는 라인들이 드림 시어터 곡에서 보일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전부터 저는 락 리드 기타 레슨 커리큘럼 레슨을 통하여 스케일 쉐입의 여러가지 활용 그리고 크로매틱 대신에 연습을 하면 정말 활용 가치가 높은 연습 방법 등등을 많이 공유를 해드리고 기타 레슨 영상을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그 락리드 기타 레슨 커리큘럼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조금이나마 쉽게 따라오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타리스트 존 페투르치가 사용한 기타릭은 제가 사전에 많이 언급을 했던 이 에오리안 모드 스케일, 즉 이 마이너 스케일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 마이너 스케일은 G 메이저 스케일과 동일한 음들을 공유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사장조 혹은 마 단조가 되겠네요. 구성음들은 E, F#, G, A, B, C, D입니다. 자, 기타의 스케일 쉐입을 보는 방식은 옛날부터 레슨을 제가 해드렸는데요. G 메이저 혹은 E 마이너 스케일을 찾으신 후 1, 2번 줄 위주로 바라보면서 갈 것입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1, 2번 줄 게이름을 보면서 F라는 음에만 샵을 붙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악보를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기타리스트 존 페트루치는 스케일러 패턴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이 기타릭을 설명을 하는데요. 보통 초보자 시절 기타를 바라볼 때 스케일 쉐입을 한 가지 쉐입으로만 바라볼 뿐 빠르게 그 다음 쉐입, 그 이전 쉐입 등을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저도 초보자 시절에는 그냥 타브 악보만 보고 연습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스케일 쉐입을 생각을 하면서 연주를 하니까 정말 곡 카피도 정말 빠르게 되고 즉흥 연주를 할 때 어떻게 다음 쉐입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정말 빠르게 스케일 쉐입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위의 악보와 같은 접근 방식과 개념으로 전체적인 프렛보드를 바라보는 방식을 숙달을 하시면은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이 보일 수가 있으며 유명한 기타리스트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주를 하는 것인지 직접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초보자분들은 하나의 박스권 안에서만 스케일 쉐입을 반복적으로 움직일 것인데 이 방식은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방식을 한번 극복을 해낼 수 있을 만한 연습 방식입니다. 한 박자에 6개 음표, 즉 16분음표 3연음, 16 트리플렛 리듬으로 지속되는 기타릭이며 이 마이너 스케일 쉐입 내에서 번갈아가면서 움직이는 패턴입니다. 자, 저와 함께 우선 두 마디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피킹은 무조건 다운업 다운업 얼터네이트 피킹으로만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연습은 검지손가락에서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자주 바뀌는 연습 방법이며 이 과정을 하다가 보면은 느끼시겠지만은 양손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많이 길러질 것입니다. 정확한 음들을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왼손 오른손 타이밍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손가락과 오른손 피킹을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지 정확하게 연주가 나오는구나를 느끼면서 꼭 연주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마디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마디의 악보는 이와 같고요. 여기서 패턴이 달라지는 부분에서 한번 쉬었다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상에서는 두 번째 마디, 두 번째 박자 이후에 달라지는데요. 제가 박스로 표기를 해두는 곳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두 마디 패턴과 동일한 패턴이며 이 마이너 스케일을 따라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2번 줄을 시작으로 제가 옛날에 업로드를 했던 스케일 6연음 연습 방법 그 두 번째 연습 방식을 한 줄을 걸쳐서 연주하는 6연음 패턴 방식으로 연주를 한 후 6번 줄 개방연 2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쓰인 스케일 쉐입은 제가 사전에 업로드했던 스케일 쉐입 8번 쉐입입니다. 거의 잘 쓰지 않는 패턴인데 이게 나와버렸네요. 자, 스케일 쉐입은 이와 같으니 꼭 스케일 쉐입을 보고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든 기타 릭을 합쳐서 완성시키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기타리스트 존 페트루치의 스케일러 패턴으로 바라본 기타릭 연습 예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하셔서 다음 기타리스트 및 제 기타 연주 영상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렉기타, 어쿠스틱기타, 개인 레슨 문의도 항상 받고 있으니 카카오톡 락기타 혹은 동영상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이는 휴대폰 번호로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